위기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절대 불안해. 살려드리겠다. 믿음이시고. 골드타임이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타임이고, 뚜껑도 있어요. 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 더 영광이라고 생각해. 대전에서 줄곧 57,000명 나이 이남 6녀 중에 차남이자 막내로 여덟째로 살아왔습니다. 말을 다시 들어갔네요. 알아. 좀 이상했죠? 대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버스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접했어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셨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운행 일지를 정리 하고 있었는데 앞에 고개를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90-100kg 되는 친구가 어깨나 손이나 2차 충격 없이 머리를 바로 이제 아스팔트 그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비켜 딱 그러고서 제가 들어갔는데 손가락을 넣어버렸어요. 입이 다물어지니까 무조건 시간이야. 골드타임이라고 그러죠? 더 골드타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타임이요. 아, 그쪽 다이아몬드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엄청 세더라고. 그래서 손 그냥 물으라고 넣었어요. 물 벌리고 심폐보다 먼저 우선이 되는 게 기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벌린다 안 돼. 세네 명이 왔어요. 같이 벌리고 저는 심폐 들어가죠. 심폐 들어가고 한 5분 6분 만에 깨어났는데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신 게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뉴스 다음날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자주 보니까 하늘을 제가 딱 봤죠. 어린아이가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운행 중에 엄마는 울고 있고 그 승객한테 양해 구하니까 승객들이 빨리 기사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깨져갖고 며칠 뒤에? 바로 다음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시내버스 하기 전에는 더 많았어요. 이거는 세 발에 피고 뭐 굴삭기 할 때도 뭐 떡부 기사 빠졌을 때 다 끊어주고 택시 할 때 관광버스 할 때 구조현장까지 합해서 올해 6건 관찰을 하고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냥 뜻밖의 보이는 거예요? 그냥 펼쳐지니까 그때 야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내설악 그 설악산 갔다 오다 갑자기 쓰러져봐 차 안에 찬 공기 그냥 찬바람 확 불지 기사가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좀 졸립네 그러면 아유 기사님 드시라고 커피 뽑아 아유 오늘 어제 잠 못 잤더니 막 아유 기사님 뭐 시식도 하시라고 이제 교통정리 다 했죠. 한 명 구할 때보다 두 명 구할 때가 더 또 이게 또 틀리고 두 명보다 열 명 구할 때가 또 틀리고 큰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나 뭐 손흥민 사람들 좋아하셨습니까 축구 손흥민 선수가 500억 600억 벗는 것보다 난 사람 한 사람 구한 게 난 더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나에게도 가장 어떤 영향력을 준 사건 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좀 바뀌었다라든지 군대에 있을 때죠. 군대에 있을 때인데 중대장이었었는데 일찍 사관이고 나는 일찍 하사였고 일찍 병장 이제 일찍 하사를 볼 텐데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빈단 무안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내가 화장지를 떼어가지고 코로 딱 맨 처음에 댔어. 화장지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렇지. 얼마나 머리가 섬찟하지. 깜깜한 빈 내무실에서 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디 감히 생각을 안 했어요. 장교를 가슴을 막 때리니 체중 실어서 미치는 거지. 잘못되면 나는 그 생각도 해봤어. 남한산성 생각도 해봤어. 잘못되면 때려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그 잠깐 찰나의 시간이지만 나중에 딱 5분에 딱 일어나더라고. 그게 최초가 됐죠. 항상 처음 뛰어들 때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속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속으로도 뭐 수영도 못하는 놈이 발 밑에 닿지도 않지. 나는 수영을 모르고 대수영만 하고 그냥 스트로프나 슈브 갖고 다 끼어들어갔지. 물은 뭐 돌더라고. 또 바위가 있으니까 주부 터지면 안 되잖아. 또 그걸로 가더라니까 주부가 바위가 쭉쭉한대로 그거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상상도 안 곡부가 나도 밀려왔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한 놈은 또 100m, 50m 더 뒤에 있는 거야. 100m 들어가니까 안심시키고 야 네 형도 살리자 그러고 들어간 거지. 근데 주변에서 호응해 주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적도 많이 생기더라고. 적이 생겨요? 네. 사람을 살려. 아 그렇죠.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외로운 길이거든요. 항상 정의를 살아야 되고 남들이 예수해도 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즐겁지만 않거든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평시에서는 항상 주목을 받죠. 관심사병으로. 네. 아, 그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영웅, 우리 남편이 영웅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호의적이지 않죠. 누가 항상 위험의 순간에 있으면 내 부군께서 그런 현장에 부딪히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구조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다 보면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행복하고. 사모님이 네. 많이 걱정. 그렇죠. 걱정은 태산이죠.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김부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성이. 탤런트. 예. 네. 의리. 둘이 붙여놓으면 똑같다고 그래. 그 사람은 연예인이고 나는 진짜 현실 김부성이고 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똑같아요. 항상 똑같다고 그러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죠. 예, 불안해한데 제가 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남한테 악하게는 안 하고 내 본연의 임무에 현실에서 묵묵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예, 그런 점에서 집사람이 높이 사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살면 뭐 20, 30년 더 살겠죠. 제가 남은 연세 지금 이게 밑거름이 돼서 이 사회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남은 여생 사는 게 제 꿈입니다.